오늘은 위장과 폐질환에 좋은 인동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동초는 가진 풍상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풀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흰색으로 피지만 점차 노랗게 변하는 특성으로 금은아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의 고지가 낮은 산야와 계곡가에 흔하게 자생해 있으며 햇볕이 잘 들어오는 장소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식력은 왕성한 탓에 한때 일부 나라에서는 유해식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약리학적 우수성이 많이 검증되었습니다. 옛부터 인삼보다 귀한 약초로 인정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쓰였으며 한약방에서는 감기와 폐렴 천식에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맛은 달면서 약간 씁쓸하고 성질은 매우 차가운 편으로 무독합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심장 이경에 들어가고 최근에는 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에 대한 대장균과 변형균 등의 10여 종이 넘는 균주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약초로 분류되고 특히 폐렴과 폐결핵균을 빠르게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의 적출소장에 대해서는 경련 억제작용이 나타났고 개의 심장과 폐에 대해서는 동맥압을 증가시켰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아픔을 과대하게 느끼는 통각과민에 대해 진통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항기계적 진통효과, 신경손상의 유효함을 알렸습니다. 다음 인동초 추출액으로 만성기관지염과 폐결핵 환자 12명을 치료해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한 11명이 7일 이내에 체온이 내려갔고 심한 기침도 멈췄습니다. 또한 기도에 쌓인 가래와 분비물을 배출시켰고 가슴 흉통 증상이 점차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동초를 추출물로 폐렴 환자와 심장질환자, 고열 및 경련 등의 병증이 있는 25명의 환자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폐렴 25명 중에서 16명이 완쾌가 되었고 9명은 점차 호전이 되어 대부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치료일은 2~8일 사이에 폐열이 내렸으며 호흡곤란 증세와 거친 수포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폐손상에 대한 실험에서는 동맥 내 산소분압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폐포기능이 정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동초의 이노시톨과 아피게닌이 폐에 대한 염증을 없애는데 유효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각종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인동초의 잎을 포함한 줄기를 그늘에 건조시켜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끓여서 하루 2~3회씩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폐암에는 인동초와 폐모 도라지 각 5g의 감초를 첨가하여 달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장염과 역류성 식도염 등의 15개 병증을 가지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인동초 추출물을 투입해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위장염과 위궤양 90명과 세균성 설사 환자 60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한 146명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복통과 구토 복부팽만이 모두 개선되었고 위에서 역류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나쁜 반응은 없었으며 해열과 설사 증세가 평균 2일에 멈췄습니다. 또한 복통 소실은 3일, 대변 성형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건조된 인동초와 황금, 황련을 각 5g씩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드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위장과 세균 질환이 있는 환자 96%의 환자들이 대부분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인동초 화장품에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이때 달인물을 피부 질환에 바르거나 씻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인동초에는 미량의 항균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식수로 계속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일일 용량을 잘 지켜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잘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난다고도 하니 이때는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